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폭죽 한 번씩만 터뜨려 주시면 아주 기쁘겠습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나는 카메라가 왜 안 되는 거야? 카메라가 안 되세요? 카메라 안 되세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선 룰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문제는 OX로 진행이 될 거고 직원분들 문제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에 해당하는 직원분들은 이렇게 소희님처럼 제 옆에 와주시면 되고요. 문제를 내고 5초 동안의 시간을 드릴 건데 지금 영재님 있는 저 부분이 O고 대표님 계신 쪽 아래 라인이 X입니다. 그래서 5초 동안의 시간을 드릴 거고 O면 위, X면 아래 이렇게 와주시면 돼요. 이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정님의 혈액형은 O형이다. 너무 어려워요. 어차피 뭐 아니면 뭐야? 찍어. 어, 뭐야? 슬기님 왜 저기 계셔? 아, 이게 끝이에요. 슬기님 따라갔는데. 슬기님 저기 계셔. 정답은 X입니다. 아, 나 여기가 X인 줄 알았어. 아, 네? 그런 거 안 돼요. 저의 혈액형은 AB형이었습니다. 좀 특이하죠? 안 특이해요. 안 특이해요? 저 AB형이거든요. 자, 이번 이 두 번째 문제는 소희님 문제입니다. 우리 소희님은 엄청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거든요. 소희님이 키우는 강아지 보드리의 품종은 페키니즈이다. 패키니즈가 뭐야? 여러분 패키니즈 한번 쳐보셔도 됩니다. 얼굴 들어가 있는 게. 들어가 있는 게. 이 문제의 답은 소희님께서 영상으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자, 5초 드릴게요. 5, 4, 3, 2, 1, 네. 드리는 말티즈입니다. 와. 귀여워. 보드리 너무 귀여워. 보드리 너무 귀엽죠? 아, 귀여워. 보드리. 귀여워. 세 번째 문제는 우나님 문제예요, 우나님. 어, 우리 탈락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은데? 우나님 문제 하나 하고 패자 발전 할게요. 자, 우나님 문제입니다. 우나님의 이름은 한자 이름이다. 5, 4, 3, 2, 1, 땡. 정답은 5입니다, 5. 아! 다 틀렸다. 한자 이름이에요. 아, 틀렸네. 다 따라졌다. 여러분, 다 탈락을 했기 때문에 패자 부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싸. 패자 부활전은 대표님 문제입니다. 아, 나 틀릴게요. 야, 그만해. 하지마 이거. 대표님 제 옆자리로 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대표님께 팩트 확인을 하는 문제입니다. 대표님 생일은 양력으로 센다. 오래된 사람이니까 엄청 힘드네. 아, 맞아. 5, 4, 3, 2, 1. 대표님의 생신은 양력으로 생신. 큰일 났네. 대표님 78년생이라서 음력인 줄 알았는데 양력이라 하시더라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1등을 올리고 나머지 또 패자부활전. 자, 그러면 이제 우나님하고 주아님 문제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다인님 문제입니다. 우리 다인님은 되게 유명한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세요. 자, 다인님의 개인 유튜브 네임은 총 두 번 바뀌었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땡. 정답은 X입니다. 다인님 유튜브 네임은 총 세 번 바뀌었어요. 1등은 오라님이 나왔어요. 아, 축하드려요. 대민 2만원 부럽다. 대표님. 네. 대표님의 문제로 저희 패자부활전을 할 예정이니 패자석으로 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러분, 제가 최애하는 저경제 개발자의 입사 연도는 18년이다. 어, 나도 모르는데. 5초 드릴게요. 5, 4, 2, 1. 정답은 영재님이 가시는 데가 정답입니다. 영재님, 네? 가주세요. 나 모르는데 진짜? 아, 진짜 몰라? 영재님이 아는 줄 알고. 자, 영재님의 급여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우리 영재가 어떻게 됐냐. 빨리 좀 해요. 어, 그럴 수 있죠. 우리 영재님의 입사 연도는 2017년. 자, 그러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아님 문제예요. 현재 현아님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7만 1000원이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슨 생각이 필요한 거야? 현아님 돈 없어 지금. 월급 받은 지 얼마 안 됐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요. 월급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이번에 이사했어. 야, 돈 없어. 얘 돈 없어. 이사했는데 시골이라 현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내 컴퓨터 실어주려고 갔는데 와, 집을 엄청 꾸몄더라고. 아, 그럼 있겠네.
있겠네. 자, 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아닌데. 3, 어, 없어, 돈 없어. 2, 1.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죠. 슬기님 문제입니다. 현충일날 저희 모두 행복하게 쉬었는데요. 슬기님의 슬기님께서 드셨던 점심 메뉴는 부대찌개이다. 슬기님 주목해주세요. 슬기님 지금 한껏 멋부리셨거든요. 아, 저도 이거 있어요. 정답은 5입니다. 5. 아~ 슬기님께서는 부대찌개를 드셨다고. 아, 나 실망인데요? 아, 잘 알 줄 알았는데. I'm sorry. 그러면 이번 문제는 현진님 문제예요. 현진님은 꿈에서도 일을 한다. 아니야, 얘 엄청 게을러.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얘 컴퓨터 신호주로 갔거든. 컴퓨터 갖고 내려오라니까 갖고 올라오라고 나한테 막 위에서. 현진님 여기요, 갖고 올라. 완전 했어요. 5, 4, 3, 2, 1. 정답은 5입니다. 와. 야, 이거 원래 X인데 이거. 이번에는 영재님 문제예요. 영재는 내가 다 알아. 나 따라와. 대표님이 이제 틀린 문제 하셨잖아요. 선생님 지옥불로 오세요 빨리. 들어갈 공간이 있나? 지옥불에? 다 지금 차있는. 많아요 많아요. 들어와 들어와. 자, 영재님의 생애 첫 자동차는 아반떼 MD였다. 5, 4, 3, 2, 1. 아반떼 X였습니다. 선생님이 2등. 오, 씨. 축하드립니다. 근데 아직 문제 좀 남았는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여러분들 다시 나오세요. 나는 불구동에서 언제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참여하세요. 그래. 자, 낙원님 문제입니다. 자, 낙원님은 코딩 이외에도 포토샵, 프리미어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다. 이거 5면 증명하셔야 됩니다. 낙원님 안 봤었어요. 증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답은 5입니다. 5. 네. 이런 거 밝히면 안 되실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나래님 문제예요. 나래님은 오징어 게임을 두 번 정주행했다. 아, 안 봤어요. 내 오징어는 절대 안 본다고 했어요. 헝거 게임을 두 번 봤다 그랬어요. 헝거 게임. 나래님은 파워 집순이로서 오징어도 봤을 수 있어요. 나래님 정답이 무엇인가요? X요. 나래님은 오징어 게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대요. 나래님 거짓말. 왜 그랬어요? 거짓말 치지 마요. 거짓말 치지 마요. 이거 게임을 하면 할수록 직원들의 불신만 더 쌓이고 서로에 대한 신뢰만 무너지고 이런 거 같아요. 빨리 해요 빨리 해요. 나 1등 해야 돼. 무한히 따위에 치고 싶지 않아? 자, 광우님 문제 낼게요. 광우님은 치킨을 좋아하시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치킨은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이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광우님이 좋아하는 거는 그 호랑이 치킨이 있습니다. 호랑이 치킨. 5, 4, 3, 2, 1. 자, 정답 X라고 하십니다. 광우님은 60개 치킨에 호랑이 치킨. 이 최애 메뉴라고 해요. 대표님 저희 코로는 잘 알고 계시네요. 아, 그럼요. 마지막으로 주한님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래도 맞춰주세요. 남았으니까. 주한님 문제 사람에게 제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맞춰서 한번 봐주는 거예요? 내가 괜한 말을 했구만. 감사합니다. 주한님 카툰의 개수는 총 5개이다. 아, 아니에요. 7개예요. 제가 같이 모의점 갔는데 제가 다 세워봤거든요. 5, 4, 주원님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X요. 예. X입니다. 7개의 타투를 하셨대요. 5개가 아니고 7개. 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 재밌게 놀았나요? 예. 그럼 다음에는 더 편한 OX 퀴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들 가운데서 제트기. 자, 해저부활전. 내놓겠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녕하세요 슬기님 남편님 안녕하세요. 남편님께서 쓰셔서 안 들릴 거예요. 네, 다 들었어. 전화를 해야겠다. 어? 언제요? 아, 그래요?